하지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전국 나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찾은 숨은 맛집 와 정말 사장님한테 정말 부탁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와 오랜만에 또 하만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만군 가야읍 쪽입니다 가야읍에 가게 이름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거만 산천 은하수 생고기입니다 아마 은하수 생고기로 이 하만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은하수 생고기가 맞으니까요 뭐 사장님이 바뀌거나 뭐 가게가 변동된 게 없으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게 상호가 거만 산천 은하수 생고기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가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메뉴를 쭉 봤더니 많은 고기를 또 판매하는데 돌솥밥을 또 판매하더라고요 돌솥밥 이게 1인에 13,000원 그래서 뭐 각종 나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점심시간에만 원래 팔다가 맨날 저녁에도 와서 이걸 또 찾으니까 또 사장님께서 이걸 계속 낮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 대표 메뉴인 요 돼지갈비 우리 한번 또 시켜봤습니다 기만 안 할게요 여러분들 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진짜 찐입니다. 찐 갈비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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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오, 좋다, 좋다. 요 돌솥밥. 그리고 자고로 돼지갈비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졸여야 돼 계속 졸여야 맛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좀 이건 좀 오래 걸려 오래 좀 걸리니까 계속 놔두고 요 진짜 미쳤다 이거 돌솥 여러분들 와 맛있어 이거 어떡하냐 와,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오시기도 좋고 가족 단위로 오시기도 좋고 여자친구랑도 꼭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밥을 좀 뜨고 또 숭늉 또 해먹으라고 물이 있거든요 어이구 이게 13,000원 밖에 안해 13,000원 반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밥이 맛있으면 여러분들 말 다 했다 아이가 밥이 맛있으면 끝이야 그리고 요 숭늉 이렇게 좀 넣어주고 와 싹 넣어준 다음에 옆으로 좀 뺄게요 여러분들 일단 갈비 익을 때까지 있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밥 와 자 한번 뒤져볼게요 와 그래 이게 갈비지 워낙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? 갈비 무한리필집 뭐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런데 된장찌개 과연 와 집된장 여러분들 와 엄마가 해준 맛있다 아 반찬이 기본적으로 다 맛있네 반찬 뭐야? 너무 맛있는데? 기본적으로 요리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어우, 고기가 좋다. 자, 고기 좀 잘라줄게요. 큼지막하게, 여러분들. 갈비는 여러분들보다 계속 졸여야 돼, 이거. 그래야 맛있어.
근데 이거 찌개가 미쳤는데요? 와, 김치 봐봐, 김치. 와. 반찬 사서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와. 와, 김치, 와. 너무 맛있다. 갈비가 다 익었습니다. 자, 어, 갈비 실하죠, 여러분들. 요거를 여기 지금 양파장 있거든요. 이렇게 같이 양파랑 해가지고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맛있어. 고기가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. 쌈 한번 쌀게요. 밥 넣고. 그리고 일단 돌솥밥이다 보니까 밥이 너무 좋아. 그래서 보통 여기 오시는 손님분들 보니까 이제 고기만 시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돌솥을 같이 시켜. 뭐 돌솥 두 개에 뭐 고기 몇 인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렇게도 시켜도 되니까 꼭 한번 시켜보세요. 쌈 딱 싸서. 맛있다. 그리고 반찬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아. 이렇게. 맛있겠죠? 돌솥밥. 쌈무에 싸서 하만군에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저장하기 꼭 눌러주십시오. 와, 괜찮네. 그리고 혹시라도 하만 쪽으로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거, 왜 가야 쪽, 가야읍이거든요, 여러분들. 가야읍 쪽에 또 계획 있으시면. 아, 저 강추. 점심에 오시면 돌솥밥을 드시고 저녁에 오시면 돌솥밥이랑 고기랑 다 드세요. 와, 맛있어, 맛있어. 내가 봤을 때 하만에 뭐 고깃집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차장도 있고, 여러분들 가게 자체가 한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단체 예약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근데 여기는 반찬이 계속 나오네. 이 봐봐. 아까 사장님 오셔가지고 쌈밥. 미역. 맛있다. 아, 행복해. 와, 된장찌개 미쳤다. 와, 찌개가
우리 엄마 거보다 맛있다. 진짜 우리 엄마 거보다. 와. 살아있네요. 자, 그래서 근데 보통 고깃집이라면 이제 저는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뭐 갔을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행복한 게 요 숭늉이 남았다라는 거. 크, 이게 마지막 행복이거든. 와 이거 와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뭐 그냥 고기만 시키시면 공깃밥을 시키셔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돌솥은 꼭 추가를 하십시오. 그래야 반찬이 더 많이 나옵니다. 돌솥에 또 따로 나오는 반찬들이 있거든요. 와 이거 여러분들 알죠? 이게 진짜 돈마탱이거든요. 뜨거우니까 조심. 아 맛있어. 이게 매력이 있거든. 요즘에는 솔직히 뭐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숭늉.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식당. 그리고 반찬이 너무 많아. 진짜 너무 죄송할 정도로 많아. 숭늉 너무 고소하고 좋아. 그리고 이 가게 또 요 김치. 와 이거 묵은지가 미쳤습니다 진짜. 아 숭늉 너무 맛있어. 아, 행복하다. 하만에 이런 데가 있다니 몰랐습니다. 고기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다 맛있네요.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혼자 와가지고 고기랑 돌솥밥이랑. 와 솔직히 하만에 오면 여러분들도 검색을 많이 하실 거고 또 어디가 유명한지 잘 모르시잖아요. 근데 여기는 정말로 현지인 맛집. 현지인들이 정말로 많이 와요. 많이 와서 근데 그 이유를 알겠네. 나오는 뭐 반찬들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게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만에 올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저장하기 꾹 눌리셨다가 한번 저처럼 힐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었고 날짜차 100석 넘게 이룰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셔서 여러분들의 여유에 맞게끔 돌솥밥이든 고기든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전국 나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